받고 대학 가자 안녕하십니까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태간지쌤 김원주입니다 여러분들 어 공부들 잘 돼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새 학년 새 학기가 되면서 3월을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후딱 지나갔어요. 그리고 바로 코앞에 중간고사가 다가와 있죠. 새 학년이 되면서 즉한 학년이 올라오면서 여러분들 시험 벌써부터 떨리고 긴장되시나요? 아니면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간고사 탐구 영역 저는 과학 탐구를 어떻게 내신을 대비할 건지 그 대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중간고사를 잡아라 탐구 영역 완전 정복 오늘 강의 내용 지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시작이 반이다. 이제 첫 단추를 잘 끼셔야겠는데요. 이첫 시험, 중간고사, 어떻게 대비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너무 떨거나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를 하나씩 하나씩 상의해보고 저랑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보자고요. 사면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전부 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처음 보는 중간고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학생들이 훨씬 더잘 알고 계시죠?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애가 공부를 도대체 잘할 것인가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종이를 하나 꺼내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학생들 잘 지도 편달해 주시고요. 학생들도 아 공부 이렇게 하면 내신 대비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대로만 하면 여러분들 등급 확 달라지는 내신 대비책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는 내신 대비 핵심 공부법입니다.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할 것이냐라는 거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답이에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교과서 학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교과서를 약간 등하시,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교과서 학습입니다. 이 많은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냐 하면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대비하다가 그 교재를 가지고 그대로 내신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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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납니다. 여러분들, 이 내신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해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을 준비하거나 모의고사를 준비하던 책을 그대로 쓰면 만점에 도전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교과서를 바탕으로 시험문제를 내다보면 분명히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예시들을 살짝 변형하거나 아니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푸시던 문제들 숫자 바꾸거나 이렇게 살짝 바꿔가면서 내신 문제를 내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교과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또 교과서를 학습해야 되는 이유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면서 교과서 곳곳에 있는 숨어 있는 내용들을 가끔 설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냐 면 이런 거예요. 과학자들의 에피소드나 아니면 중간에 가다 보면 실생활과 연관돼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수능 문제집이나 이런 데는 그리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분명히 내신 문제에서는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서 내 문제를 이렇게 살짝 낼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꼼꼼히 교과서 학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교과서를 한번 봤다면 여러분들 중요한 게 하나 남았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여러분들, 프린트나 아니면 노트 필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과,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 프린트물이나 아니면 노트 필기 해주시죠. 특히 프린트를 많이 쓰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내신 대비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혹시 이런 경우 있으셨나요?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노트를 한번 빌려봤어요. 살짝 빌려가지고 그걸 싹 미술치면서 다 외웠어요. 그런데 어, 시험 성적은 잘안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노트 필기는 내가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이 끝나면 반드시 여러분들 그 필기한 프린트나 아니면 부교재나 이런 거 있는지 책 가방 아니면 보지 않고 꽂아놓은 그 책꽂이 아니면 학교의 사물함 반드시 확인하셔서 프린트 같은 거꼭 있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 거를 어쩔 수 없이 복사하거나 빌렸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렇죠? 반드시 자기 손으로 한번 다시 써보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기 손으로 쏟다 보면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 어, 새록새록 기억나요? 이렇게, 응? 어? 아, 이거, 아, 맞다, 맞다, 이거다. 이렇게 기억나는 거. 그게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반드시 자기 손으로 다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핵심 공부법 별거 아니에요. 첫 번째, 교과서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프린트나 아니면 부교재 이런 노트 필기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내신 대비에서 중요한 게 교과서나 노트 필기 아니면 프린트였다면 여러분들 내신 성적 올리려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제가 내신 성적을 올리는 다섯 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반드시 여러분들 잘 써놓으셨다가 꼭 자기 걸로 활용하셔야 돼요. 들죠자 이제 이 단계의 첫 번째 단원별 중요 개념. 이야기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공부하다 보면 아니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부교재나 참고서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맨 위에 학습 목표가 나와 있어요. 이 학습 목표를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단원에서는 뭘 공부하는 거지? 도대체 여기는 뭘 공부하는 곳이야? 주제를 잡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학습 목표 뭘 공부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문제집이나 뭐 노트필기나 이런 거 공부해요. 100% 내용을 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했는데, 시험 문제를 쫙 풀다 보면, 어? 만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서. 꼼꼼히 확인하셔야 돼요. 주제 내용을 알긴 하지만, 교과서를 파악하면서, 아, 거기에 숨어있던 내용들도 하나씩 하나씩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전략 첫 번째는 단원별 중요 개념 이해하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로 뭘까요? 아, 이제 뭘 공부해야 될지 아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용을 정리하셔야겠죠. 이 내용 정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나 공부하겠다. 내용을 정리해 가겠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교과서에 나온 내용들, 개념들, 그리고 프린트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혹시? 공부를, 오감을 이용해서 공부해라. 무슨 말이냐? 오감. 공부하는 방법 중에 오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첫째, 눈으로 보고. 둘째, 손으로 써본다. 그리고 세 번째, 입으로 내용을 말해본다. 그리고 내가 말한 내용 귀로 들어본다.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손으로 쓰면서, 눈으로 읽으면서, 말로 하면서, 기억도 하면서, 이해가시죠?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분명히 내용 정리 할수 있어요. 이 내용 정리를 하는 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내용 정리를 싹 하다 보면, 오, 어, 나 수능 공부는 언제 하라고 이 내용을 정리하라 그러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쓴 자기 손으로 쓴그 내용 정리 노트 바로 여러분만의 비법 노트가 되겠죠 요점 정리 노트가 될 거라고요 그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비법 노트가 될 거니까 분명히 이건 수능과도 연계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할 때는 반드시 자기 손으로 써가는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개념을 알았고 두 번째. 내용을 공부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까요? 아니요 문제 푸시면 안돼 아직 내용 정리 다 끝난 거 아니라고요 세 번째는 탐구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 탐구 자료 활용하는 게 뭐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저랑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과학탐구 영역이죠 이 과학탐구는 분명히 각종 실험들이나 도표, 그래프 같은 거 해석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용만 알아서는 시험 문제 만점을 받을 수가 없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워낙 공부하는 양이 방대하고 많다가 많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다 보면 실험 같은 걸다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선생님들이 이 실험은 왜 하게? 실험 목표, 준비물은 실험 노트 이렇게 쓰는 거 알죠? 저도 학교 다닐 때 그거 쓰기 굉장히 싫었었어요. 날짜, 준비물 이거, 실험 목표는 뭐이며 아,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뭐가 있고, 아 과정은 이렇게 가고 있구나, 결과는 이렇구나. 자세히 해 보세요. 이 실험에 관한 탐구 영역은 전부 다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내신에서는 골라라뿐만이 아니고 요즘은 서술형 문제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논술 대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술형 문제는 대체적으로 과탐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험이나 도표나 그래프를 해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결과가 나왔다. 어? 내가 나와야 되는 결과보다 값이 작게 나왔는데? 왜 작게 나왔지? 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탐구자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림, 그래프, 도표, 그 다음 실험 목적, 실험 결과. 되셨나요? 자, 이제 어떤 걸 공부할지 알게 됐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아, 내용을 정리했다. 거기에 과학이니까 실험까지 다 파악을 했다. 이제 뭐 할까요? 문제 풀까요? 아니요. 아직 풀 때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념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개념 확인, 뭘까요? 자기가 공부한 노트나 아니면 뭐 문제집 보고 다시 한번그렇쫙 훑는다? 프린트 보고 다시 훑는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내신의 만점에 도전하거나 내신 성적을 지금부터 올리시려면 지금까지 하던 공부 방법을 약간 바꾸셔야 돼요. 자, 이제 내용까지, 탐구까지 다 하고 나면, 실험까지 다 알고 나면 연습장을 하나 꺼내는 거예요. 연습장을 하나 꺼내고 자기만의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게 가지치기라고 하죠. 왜? 만약에 그게 자신 없으신 분들은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소제목들을쭉 쓰세요. 소제목을쓴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뭐지? 자기가 공부한 내용들을 쫙 써보는 겁니다. 다쓸수 있을까요? 어, 없어요. 이게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다시 한번 쫙 쓰면서, 어? 여기 내용이 빠졌어. 나 이거 어떻게하지 하면서 이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어? 생각해보자. 잠깐, 어? 아, 맞다. 기억나면 좋은데, 기억이 안 나는 경우, 빨리 확인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마인드맵 하시면서 처음부터 내용을 내 손으로 한번 다시 다 써보는 겁니다. 차곡차곡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 정리가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우리는 내용을 공부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5단계. 뭐 해야겠어요? 그렇죠? 이제 문제 풀어야겠죠? 고로 문제 풀기가 마지막 5단계입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 너무 내가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부터 출발하지 마시고요. 분명히 개념적인 쉬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 쉬운 내용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는 겁니다. 문제집들 보면 옆에 용어 정리하는 문제도 있고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죠. 그런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쉬운 문제, 뭐 2점짜리 문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문제들부터 차곡차곡 풀어가는 겁니다. 이거 하실 때는 꼭 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교과서 내용 문제에 적응하는 거. 그래서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차곡차곡 풉니다. 그 풀고 나면 이제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겠죠. 어려운 문제 싹 푸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외국어나 아니면 국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문을 살짝 틀면 문제가 다른 식으로 갈수 있어요. 그런데 탐구 영역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차피 실험하는 목표, 목적 다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틀어가는 거 별로 없으니까 문제 차곡차곡 푸시면 푸실 수 있어요. 그 다음 하셔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하죠. 틀린 문제 다시 보는 겁니다. 이 틀린 문제 다시 볼때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하냐 하면 문제를 풀어요. 그리고 채점을 하죠. 채점을 해서 맞았다 맞았다 틀렸다. 틀린 거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해답지를 딱 펴놓고 어? 이번이었네 2번 뭐였지? 아 알았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그 틀린 내용 왜 틀렸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왜 틀렸는지. 왜. 과학은 why. 왜가 중요해요. 아 나는 이걸 개념을 잘못 아는 건지 글씨를 잘못 읽은 건지 이런 학생들 꼭 있습니다. 가짜를 나자로 읽는 학생. 가에서 그랬는데, 나라고 읽는 바람에 틀리는 거. 고로 반드시 틀린 문제, 반드시 피드백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틀린 문제에 대한 개념 다시 확인하시고요. 정답 다시 맞추시고요. 그래야, 아, 내가 이게 모자랐구나 하는 것들을 찾아내실 수 있죠. 이해 가셨나요? 자,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말 중에 두 가지가 끝났어요. 이해 가셨나요? 자, 우리 목표를 어떻게 잡고 가느냐, 그리고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아, 교과서 중요하고 프린트 중요하다. 그럼 이 다섯 가지를 통해서 공부를 해보자. 아, 학습 목표 잡고 이렇게 착 공부를 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어 과탐은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물화생지 네 단계가 있는데 나는 선택 과목이 이거고 현재 내가 시험 보는 과목은 이 과목인데 어떻게 공부를 대비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과탐 암기 과목일까요? 아닐까요? 과탐은 암기 과목입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암기 과목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외울까요? 그렇죠. 과탐은 이해하면서 암기하는 암기 과목입니다. 고로 반드시 이해하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가셨나요뭘 이해할까요? 그림, 그래프, 도표, 실험 반드시 이해한 상태에서 암기해야만 고득점에 갈수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과학탐구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거, 기약, 기억해야 되는 거, 그게 뭔지 과목별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 전공을 화학 했기 때문에 뭐 물리화학, 생물지학을 그렇게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저도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물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죠. 일단, 물리하면 마음을 살짝 닫으려고 해요. 물리,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리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기초법칙, 그 법칙들, 기본적인 법칙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죠. 그 다음, 수학처럼 나오는 공식들, 반드시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나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래프 같은 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 그래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으로 하는 운동 법칙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누가 해석을 잘하냐예요. 가로축을 보시면 시간으로 돼 있고요. 세로축을도 보면 속도로 돼 있죠. 아, 그렇다면 기울기가 가속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가속도 설명할 때 아, 면적은 거리다. 왜? 이해해 보자고요. 면적을 거리라고 암기하지 마시고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분의 거리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약분되니까 거리만 남겠죠? 아, 면적이 거리구나. 기울기는 얼마만한 시간 동안, 얼마만한 같게, 얼만큼 같게 가속도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 해석하는 게 물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고로 그래프를 이해하면서 여기서 써먹는 공식들을 암기하셔야만 여러분들은 물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로 화학이에요. 이 화학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할까요? 어, 지금 화학을 이렇게 그 수능에서 보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이 화학, 먼저 화학은 큰 틀을 파악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세세한 내용을 공부하는 겁니다. 어? 큰 틀을 확인하고 세세한 걸 공부한다? 어떻게 하는 거죠? 자,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 화학에 대한 화학 반응식들이 나와 있어요. 이 화학 반응식이 뭘 의미하는지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게 큰 틀이에요. 큰 틀이라는 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분자수, 질량, 표준상태, 부피 이런 것들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화학 반응식에서 얘기하는 게 뭘까요? 를 먼저 생각하시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큰 틀을 파악하면서 그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화학의 언어에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어, 기본적인 화학식량, 반응식에서 개수, 관계 같은 것들을 잡아내셔야 돼요. 그걸 잡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되셨죠?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생명과학이에요. 이 생명과학은 여러분들이 가장 생각하는 것 중에 많은 것이 이거죠. 어, 굉장히 암기할 게 많은 암기 과목이다. 그런데 이 생물은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면서 암기하는 겁니다. 즉, 원리를 이해하고 현상을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현상, 현상에 대한 것들을 잘 잡으셔야 돼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이 생물에서 잘 나오는 감수분열이에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요. 각 단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요. 현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과학인데요. 이 지구과학은 큰 단원에서 작은 단원으로 나눠 가면서 부분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지구의 북반구와 남반구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우는 이 그림이 시험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북반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 남반구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 그럼 우리는 북반구에 사니까 북반구에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큰 틀에서 작은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어, 과탐은 과목별로 특이한 특성들이 있어요. 그 특성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확인하시고요. <laughs> 나만의 공부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이제 학년이 바뀌고 나서 여러분들 처음 치는 중간고사라 모두들 긴장도 하고 걱정도 하고 불안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고 긴장하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차곡차곡 하나씩 정리해 가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요 방법들 머릿속에 잘 넣으셨다가 자기가 하는 공부 방법이었다면 그 방법을 계속 밀고 가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잘해 보세요. 어, 이번에는 바꿔 볼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더 좋을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설명한 대로 잘 공부하시면 내신 대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어서 이 방송을 못 보셨다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거잘 정리하셨다가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가 곧 수능을 준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수능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중간고사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부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뭘까요? 건강이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내신 대비 꼭 만점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화이팅!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행한국사 박영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사회탐구, 예, 내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좀 복장을 여러분하고 좀 예, 맞춰서 입으려고 했는데요. 교복은 아니지만 약간 교복틱 하지요. 여러분, 교복은요, 딱 여러분 학교 다닐 때만 입을 수 있습니다. 저 교복 입고 싶어도 절대 입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소중한 시간이고 아주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아휴, 생각만 해도 답답하시죠? 중간고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고 계시겠죠? 저는 다만 이 소중한 시간을 이용해서요,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더, 예, 좀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잘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 그리고 중간고사 앞두고 좀 약간 패러다임, 음, 공부에 대한 본질적인 얘기들, 이거 조금만 한번 살짝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자리 에 나왔습니다. 자, 저도 중간고사 많이 봤는데요. 예, 정말 힘들었는데요. 근데 정말 중간고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시험 전에, 한 10분 전에 막 암기해가지고 결국엔 시험 봤는데, 어? 결국엔 암기한 게다 나왔다. 뭐 이런 학생이 있죠. 평생 공부 안 하다가 결국에는 내신에서 정말 좋은 성과를 냈던 정말 재수없는 학생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학생은요. 자, 운이 아닙니다. 아,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잘 짜야겠죠. 그래서 그 계획 어떻게 짜야 되는지 본격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 여러분 내신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은 왜 중요한지, 정말 내신, 내신으로 대학 갈수 있는 건지 그거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만 내신만 잘 보면 대학 갈수 있을까요? 예. 맞을 수있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전형에서는 교과서, 예, 교과서 성적. 그러니까 교과 성적이 굉장히 절대적이라고 하지만 어, 그런데 이 내신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상위권 대학에서는 뭐 교과, 서류, 면접 그리고 수능 최저 자격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그래서 내신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내신은 대부분의 모든 대학이 필수로 적용될 때한 2, 3급 정도가 유지되면 크게 무방합니다.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2, 3등급 정도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연세대의 경우에도 1등급과 5등급의 차이가 100점 만점에서 1점 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6등급부터 9등급 차이는 한 10점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완벽한 1등급은 아니더라도 상위 등급을 유지하기에 노력을 좀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내신에 관한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내신은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 질문. 자, 충분히 여러분들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국경수사과 이렇게 반영이 자, 되는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때에는 그 다른 과목들도 많이 반영되는 걸로 아는데요. 어 대부분의 대학들이 실제로 문과의 경우는 국경수 사고요. 이과의 경우는 국영수과 이렇게 되긴 하지만 서울대와 연대 그리고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전과목을 반영합니다. 자, 대부분의 다 다양한 대학들이 다내가목만 반영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어 문과의 경우는 거의 과학을 안 하죠. 그리고 이과의 경우는 거의 사회를 안 하죠. 그런데 이 정시 말고도 다양한 전형에서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에서의 경우는 특별히 점수가 낮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과목은 점수가 안 나왔는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최저 등급은 좀 맞추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일부러, 자, 잠을 청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들을 수 있는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을 좀 경청하시는 그런 훈련이 지금 중간고사기간에 필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내신, 어, 지금 공부한 게 입시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내신, 사실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 저는요, 사실 그 초등학교 때 이런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 저의 초등학교 다닐 때좀 유행했던 노래가 담다디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담다디, 담다디. 근데 이 담다디가 무슨 뜻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 음악 시간에도 담다디를 배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 그런데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가요를 음악 시간에 배우기보다 저도 모르게 제그 제가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요. 제 딸한테는 저도 모르게 담다디란 노래보다 담다디를 제 딸한테 불러줄 수는 없잖아요. 그대는 나를 뭐 이렇게 웃기잖아요. 그런데 제 딸한테 자연스럽게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 등대 아시죠? 의미 는 노래. 이것을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배운다는 겁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결국엔 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꼭 대입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더라도요. 지금 배우는 것이 나중에는 언젠가는 가치 있게 활용이 된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중간고사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고사 첫 번째는요, 중간고사에 대한 계획표를 잘 작성을 하셔야겠죠. 여러분, 저는요, 중간고사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입시는 계단이다. 근데 계단 몇 층까지 올라갈 것인가? 자, 이것을 계획해야죠. 내가 몇 층까지 올라가야지 목표가 설정이 돼야겠죠 그에 대한, 자, 이 전체적인 그런 자 조망할 수 있을 만한 계획표가 있어야겠습니다. 계획표 작성하시고 그 계획표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될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그것에 대한 만족감이 얼마나 큽니까? 무턱대로가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표를 통하여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 성취감을 꼭 여러분 만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대입은 한 15층짜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신은 한 3층짜리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입은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밟아야겠지만 내신은요 지금 자, 하나씩 하나씩 해도 절대 늦지 않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과서 중심 학습이죠. 이것은 과학탐구 영역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교과서에 숨어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요, 다른 어떠한 참고서보다 훨씬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아주 집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과서를 좀 상식적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설책 읽듯이 한번 쭉쭉 훑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처음 볼 때는 한 번에 흐름을 한번 잡아보는 방식으로 가고요, 두 번째 볼 때는 시대별 차이라던가, 그리고 특징이라던가, 고유명사들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는 한세번 정도 학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번 정도입니다. 아주 정성껏 하나하나 읽어 가는 그런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흐름 잡고요. 그다음에는 시대의 특징을 파악하고요. 마지막에는 고유 명사 하나씩 하나씩 암기하여 가는 방식도 아주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학습법 중에는 여러분들 학교 수업에 대한 중요성은 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그 특별히 여러분들 혼자 예습하는 것도 좋고 혼자 학습하는 방식도 좋지만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통하여서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또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이 또 실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건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그 시험을 한 시험 보기 한한 한 보름 전쯤에 다 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하시는 말씀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겠죠 아주 귀담아 들으시고 선생님 말씀에 잘 경청하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네 번째로 여러분들 문제집을 푸셔야 되는데요 문제집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왜 문제집이 중요하지 않냐면요 제가 좀 필기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특별히 사회 같은 경우는 개념이 전부입니다. 개념이 이만큼이면요 이만큼의 개념만 본인 것으로 만드시면요 거기서 문제는 다 풀립니다. 문제에 대한 응용 문제, 변형 문제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문제는 사실 시간이 되면 하시면 되는 건데 문제는 왜 푸냐면요 개념 중에 뭐가 중요한지 확인 차원이에요. 그리고 혹시 내가 개념 중에, 자, 빼먹은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는 다뤄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교과서 학습, 학교 선생님의 필기,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혹시나 여러분들 그, 어, 문제를 이제 풀어가다가 헷갈리는 것들이 나오면요. 학교 선생님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학교 선생님이 굉장히 바쁠 때에는요. 그럴 때에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EBS를 활용하십시오. EBS의 Q&A 게시판이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궁금한 것들은 꼭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반장, 부반장. 지금은 회장이라고 하나요? 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교무실 청소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교무실 청소하면 청소하는 과정에서 선생님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만나는 것이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런 방식만 그런 이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인데요, 파바로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장면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조폭이 결국에는 이제 음악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조폭이 음악 좋아하는 그 학생이 이제 예고를 갔는데요. 그 이제 예고 선생님이 그 조폭 두목한테 가서 자기 제자 제발 조폭에서 나오게끔 해달라고 합니다. 네 피아노를 쳐야 되니까 예, 손목은 줄수 없으니 발목을 주겠다. 발목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조폭 두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내는 학교 다닐 때 저런 선생이 없었노? 이런 얘기합니다. 오, 저는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그렇죠? 그 선생 한 명이 학생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선생님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중학교 때 제가 한 2학년쯤이었는데 4.19에 대해 선생님 물어봅니다. 이게 왜 의거가 혁명으로 바뀌었는지. 그거를 공개적으로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제가 그 멋칫 멋지 했는데 대답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구가 왜 혁명인지에 대해서, 왜 민주주의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자, 어떤 학교든 다 지금 선생님이 계시죠. 여러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반고가 한 1,530개 정도, 특성화고가 499개, 자율령 사립고, 공립고 165개, 특목고가 127개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모든 학교가 중요하고, 모든 학교의 선생님이 저는 아주 좋으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학생들 서로 눈 마주치면요. 쟤는 어디 대학 갈것 같아? 쟤는 어디 대학 갈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서로 눈 마주치면 친구로 생각하겠죠?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저 다시 돌아가게 되면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 자,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 만나고 싶습니다. 선생님 다시 보고 싶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꼭 깨달아 알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멋진 학생들이고 가치 있는 학생들이고요.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도 일반고에 많은 학생들 묵묵하게 비싼 과외 받지 않고 그리고 학원에서 자 아주 비싼 수강료 내지 않는 학생들이라 하더라도요 묵묵하게. EBS 보면서, 그리고 공부방에서 또는 독서실에서 집에서 자율학습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 학생 모두가 소중한 그런 자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본인 스스로가 나는 삼류다. 나는 나고자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어, 나는 어차피 대학 안갈 거니까 잘래.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고등학교 그 시절 나중에 시간 지나면 소중합니다. 아까 전에 그 조폭 두목 있었잖아요. 내 눈에 그런 선생 없었노. 내 눈에 그런 시절이 없었노. 이렇게 후회 후회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 정말 소중하게 가치 있게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잠시 지금 제가 잠깐 예, 고등학교 때 항상 쉬는 시간마다 떡볶이 먹으러 같이 갔던 친구 얼굴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고요.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예,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 족보를 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족보요. 자, 이 족보라는 건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가 되겠죠? 한 2, 3년 정도 되는 기출문제를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특별히 학교만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학교의 문제도 좀 풀면 여유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도 좀 해봅니다. 좀, 예, 족보를 찾아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고요. 또 선배, 잘 관계 맺어서 선배한테 좀 얻어내면 더 좋은 방식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한국사 전공이기 때문에요 한국사와 관련돼서 중간고사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가 예, 수능에서 정시 지원할 때에는 필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한국사는 특히 근현대사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응시를 해야 되는 그런 수능 선택과목이긴 한데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사는요. 지리 그리고 일반 사회와 더불어서 고1때 필수로 여러분들이 다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목입니다. 사실 이 한국사가 내신으로 공부하는 것이 대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마지막으로 공부한 우리의 역사입니다. 사극, 드라마, 영화 이런 것으로 역사를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 학교에서 공부로서 역사를 접근하는 마지막 공부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학교 선생님 말씀 예 그리고요. 교과서 그리고 필기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지키셔야 될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렇죠? 독도 지키셔야겠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한국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의 필기와 강의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를 볼 때에도요, 교과서를 보는 바라보는 눈이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이렇게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요, 자, 여기 교과서의 본문인데, 약간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자, 쭉 보시면 이 교과서의 내용 중에요. 자 지금 단락이 좀 있습니다. 지금 고조선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제목, 자이어 고조선 배우는구나. 그러면서 쭉 설명이 되는데 청동기 농경사를 배경으로 쭉 나옵니다. 아 그래서 단군 신화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구나. 아 고조선의 발전의 과정이 나와 있구나. 이렇게 단락별로 시대를 좀 파악해 보세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고. 그리고 작은 글씨도 좀 봐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단락별로 시대의 성격을 확인해야 됩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요. 자 그리고 이런 화면 자료가 나오잖아요. 아꼭 나오는 필수 자료라 보시면 돼요. 교과서에 있는 사진, 자 도표 이런 것은 자꼭 나오는 자료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그렇지요. 자쭉 보시면 자 지금 위만이 들어왔네요. 아 위만이라는 사람이 큰 변혁을 추구했구나. 아 철기로 아중계무역을 통해서 아큰 새로운 고조선의 변화가 나타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단락 중심으로 이렇게 인과관계를 파악하면서 학습하는 방식을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락 나누고 단락 나누고 거기다가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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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화살표를 그리세요. 흐름을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의 교과서를 자기의 노트로 만드세요. 어때요? 괜찮습니까? 자 이쪽으로 다시 오셔서 자 그리고 정말 좋은 방식 중에 하나는 스토리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스토리로 말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 공부할 때 항상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침대에서 누워서 할 수도 있고요, 책상 위에 서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돌아들면 서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이것을 자기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는 스토리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말을 해 보면 훨씬 자그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갈 것입니다. 어 제일 좋은 방식 중에 하나는 자 부모님을 앉혀 놓으세요.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들었던 얘기, 자, 그리고 기억나는 얘기 한번 쭉 훑어보면요. 그것이 결국엔 내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바로 노트도 그렇습니다. 노트에도 직접 한번 본인 한번 써보는 겁니다. 시대별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노트에서 정리하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체화가 됩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말 것은 들은 것, 본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말하고, 내가 직접 써본 것이 내 것이 되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라는 것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 노트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드리면요. 어,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노트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노트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이 된 기분으로 이렇게 노트 제목을 했더라고요. 어, 근데 진짜 선생님이 되었네요. 음. 자, 안에 보시면 제가 직접 이렇게 지도에 그 그림도 그리고요. 막 직접 미륵사지 석탑과 정인사지 석탑을 그림으로 그렸더라고요. 이렇게. 어, 좀한 봐볼까요? 그림으로 그렸네요. 허허. 자, 제가 그림을잘 그리지 못하지만 그 목탑의 특징을 제가 확인해 본 겁니다. 목탑 양식의 석탑을. 그러면 이 문제 나왔을때 맞췄겠죠. 여러분들 노트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 방식이 특히 사탐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예, 제가 강추드리겠습니다. 어, 실제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라고 있는데, 제가 필기한 것을 한 자도 빼먹지 않고 다 필기한 영수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그 학생은 조금 지루하게 수업 다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필기 꼼꼼하게 다 했던 친구예요. 어, 뭐 이렇게 필기를 다 꼼꼼하게 다안 하게 생각했는데, 결국엔 그 학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에 만점을 맞았습니다. 와, 만점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만점을 맞췄던 건 그만큼 꼼꼼한 학습이, 자기 것으로 만든 학습이, 학습이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자, 문제를 보면서 흐름 정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요. 지금 현재 뮤지컬 대본 얘기인데요. 어, 이건 이제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인데요. 쭉 보시면. 자, 여우 사냥 얘기 나오고요. 왕비를 찾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왕비를 사냥하는, 우 왕비를 시해했던 내용이죠. 그죠? 의미사변이라고 아시죠? 이경직이라고 하는 국내부 대신은 그 왕비를 감추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막았다고 합니다. 팔로 들고. 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팔을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만행이 있었던 의미사변. 그 의미사변, 여러분들 다음 장 넘기시면요. 왜 일어났을까요? 결국에는 왕비가 칠러 내각이 나오면서 칠러 러시아 세력들을 끌어들이면서 결국에는 그들과 친해진 일본이 그 관계를 끊기 위해서 명성황후를 시해한 거죠. 이렇게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접근하면 문제 바로 나오죠. 삼국간섭 이후에 칠러 내각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을미사전이다. 그래서 5번으로 갈수 있겠습니다.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스토리로 말해보는 방식, 써보는 방식 좋겠죠. 자 다음 넘겨보시면요. 자, 이 내용은 지금 비파형 동검을 비롯해서 이 국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송리시토기, 그리고 예, 탁자식 고인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 청동기 시대 때의 바로 고조선 얘기잖아요. 넘겨보면요. 자, 이 국가에 대한 설명인데 고조선 얘기니까 고조선은 아까 전에 교과서를 통해서 도 확인했잖아요. 청동기 문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특히 서옥제라는 표현, 그 다음에 소도라는 표현, 사출 또 무천, 이런 표현은 고유명사입니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반드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요, 자, 넘겨보시면,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꼭 암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삼간입니다. 삼간. 삶간. 시간, 인간, 공간. 역사를 이루는 3대 요소. 이 고유명사만큼은 여러분들 교과서 볼때꼭 체크합니다. 꼭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노트 필기할 때도 그것은 반드시 시대와 연결시켜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아까 전에 봤죠 무천 나왔죠 아 이건 어느 나라일 걸까 동해다 이렇게 보시고 미송리식 톡이 나왔죠 아 이건 어느 시대일 걸까 아 고조선의 영역을 추론하는 자 그런 유물이겠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는 작업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요 음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를 통하여서 어떻게 한국사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할 거 정말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내신과 수능의 절대적인 역할은 국영수입니다. 사과탐은요. 자, 사실 대학을 좌우하는 것은 국영수고요. 사과탐은 대학의 합격의 여부를 좌반대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사탐을 여러분들 공부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저는 바로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좀안 했더라도 개념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면 충분히 누구나 다 고득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바로 사회탐구, 특히 한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듣는 것도 좋지만 예, 시험 기간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한 학생이 그 저한테 보냈던 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 잠깐 그것만 좀 읽어드릴게요. 국사만 공부할 땐 몰랐는데 근현대사 공부까지 하니까 제 생각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기업 CEO가 꿈이었는데 조금 더 현재로부터 가까운 역사 인물 사건을 접해보니 제 이익만 취하는 CEO가 되는 것이 아닌 정말 사회를 위한 정치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사. 내신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 한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치관도 바뀔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학생들 되길 바라고요. 예,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 살고 계시니까요. 다들 화이팅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부모 모두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얘기, 예, 잘 들으셨나요? 그, 마지막 이 학생 한명 소개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평촌에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성유진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 2학년인데요. 1학년 학생이 새로 왔어요.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그 1학년 학생한테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내용을 잘 전달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학생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선배는 후배를 끌어주고, 친구들끼리 서로 끌어주는 이제 그런 관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